지금 무서워. 그래서 저기 어? 네 개 시킬게 그럼 여유 있게. 다섯 개? 세 개 시켜. 어차피 5천원밖에 안 해. 세 개 시켜. 나 많이. 세 개 시켜. 되게 되게 걸려. 된장찌개랑 스파게티네. 너 사도 된장찌개 떠나? 맞춘 시간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제일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예민해요. 예민한데? 아니 촬영하는데 뭐 하는지 말해줘야지. 그래서 키친 안 봤어요? 카메라맨이 저기 고든 냄새한테 말해버려. 우리 다 나갈까요? 실제로. 오늘 컨텐츠 PD들한테 맛있는 점심 대접해주기 컨텐츠예요. 선생님 박현서 씨. 네.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 벗고 요리를 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 이러면 안 되죠. 어제 검사 했잖아. 얘기하지. 네네. 제가 어제 대표로 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는데 네. 양성이 떴어요. 음성이 어제 떴습니다. 네. 제가 어제 저희가 출연진들은 꼼꼼하게 코로나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고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하는 점에 대해서 촬영이니까 양해 바랍니다. 네. 지금부터 너는 다 내 그거야. 조카 어시스트 좋아! 복 뜬다! 실세! 실세! 빨리 타지 않게 타지 않게 타지 않게 타지 않게 타지 않게 타지 않게 재미를 채우고 있어. 잡아줘요, 차야. 잡아줘요. 잡아줘. 엄마! 엄마 신난다! 아이, 큰일로 가네. 너 해봐요. 너가 딸렸어. 아빠! 아빠 신났어요! 어떡해요? 아빠! 어? 직원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직원들이 맛집데이라고 오늘만 기다렸대. 그럼 정재열이 진짜 맛집이거든. 지금 재열님이 요리해주고 계신데 네. 어떠세요? 오늘이 원래 그 한 달에 두 번밖에 없는 맛집 데이거든요. 이런 날에 좀 요리를 해준 걸 먹는다는 게 좀 아 직원들이 진짜 기대할 것 같은데 또 내가 진짜 요리 잘하다 봐. 기대되죠? 아 뭐 그 사회생활이랑 왜 부장님들한테 재밌다 하면 이게 재밌는 줄 아는 부장님들이 있듯이 뭐 그런 느낌? 오늘 맛집데이 맞이해서 정재열이 또 이렇게 해주니까 아 너무 벌써부터 뿌듯해. 아니 눈물 날라야 되나? 네 시켜 먹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소신바로. 직원들이 내가 그 이거 해준다 그러니까 진짜 좋아하더라고. 와 정말요? 메뉴가 뭔데요? 뭐 크림 파스타랑 파돌 된장찌개예요. 파스타랑 된장찌개? 불맛이야 원래. 어 그거 안 상해 난 먹어라. 저한테요? 하는 거야 그거 원래. 맛있는 거 하세요? 그거 하는 거야. 야 정재열 이거 어떻게 해? 아 그럼 된장 넣어. 이거야? 어. 근데 고기는? 재열이랑 하는 게 뭐야 이거? 야, 뭐 없어. 야, 너 면 담당. 면 확인하고. 야, 그럼 재열이가 하는 게 뭐야? 무슨 아, 면을 확인할 게 뭐 있어.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너 그러면 할 거 없으면 책상 위에 세팅해. 사람 거 먹는 거. 근데 이제? 세팅이 아, 이게 그 물이 좀 약하네. 커피 뿌려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안 먹지. 먹는 물을 넣는데. 아니, 아는데. 엄청 작은 것이. 아니 왜냐면 물 던지 마음이야 회사가 아니야 공항에서 상황 정리했어. 네 그런데요 지켜 물 던져 예 뭐라고? 물을 방금 넣어가지고 아, 지금 한 거를 병든 냄새 헬스 치킨 야 존댓 말해 아 여기는 존나 서열 문화가 확실해 아, 알겠습니까? 존댓 말해 나를 붙고 오는 건 괜찮은데 존댓 말해 빨리 지금 손님들이 기대감에 지쳐 있다. 직원들 포기하지 마. 이거 안 받아주면 또 나중에 개질 떨고. 들어가 봐. 간 넣고 소금 넣고. 어 간 하면 돼 그다음에. 왜냐면 이게 간을 내가 간을 내가 맞추면 내가 유리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까부터 간은 우리가 직접 맞추고 있어. 아 말은 존나 셰프인데 하는 일은 보조야. 형 이거 맞춰 간. 형, 손 뒤여! 아니, 발색을 봐야 돼, 된장. 똥색이랑 비교해, 누군가? 뭐가 더 맛있나? 아, 형, 거기다 놔!
돼, 그래도. 아, 살짝 불어야 돼. 이거 불 많이 넣는데, 지금. 무슨 얘기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짝 매콤해야지, 이게 돌리게 하거든요. 원래! 야! 원래 살짝 매콤하게 갈 아니, 뭘 왜 시킨 줄 아는 걸 넣어, 자꾸! 뭘 시켰는데 너가 시킨 게 뭐가 있어? 근데 맛이 사라진다니까! 짠! 진짜 맛있다. 지금까지 지열이 지열이가 했던 파스타랑 너무 달라. 약간 무순이 느낌이 많이 나. 느낌이 많이 나. 열심히 하면 보아야 다 지르겠다고. 사실 근황적인 가치가 한 거. 기둥이 있는데. 아니 간을 내가 이거. 야 기둥이가 한 거 좀 먹어봐. 야 이럴 거면 시키지 마. 어 왜 삐졌어? 아 왜 핸드폰 가지고 나가. 야 씨발 여자. 알았어 알았어. 쉼 쉼. 어 쉼. 잘 먹고 잘 사네. 쉼. 기둥 이거 맛 안 좋아. 어디까지 따라올까? 아 삐졌다. 저 진짜 약간 삐진 거거든. 저번에 장난이 아니고 진짜야. 셰프 형, 셰프 형! 셰! 이거 아, 마지막 마무리 다 안 해주세요. 아 이거 셰프가 없으니까 갑자기. 아 들어가! 셰프 셰프! 젤시 치킨이 완전히 망해지는데 갑자기 진짜? 야 어떻게 해야 되죠? 쉐! 쉐! 내가 왔다! 빨리 빨리 이거 마무리 좀 해줘. 쉐! 셰프 형! 셰프 형! 셰프 형! 좋아! 우리 간은 다 맞췄고 요리 다 했으니까 형이 이제 책상만 깔아주면 될 것 같아. 책상 그게 진짜 셰프 형! 아니 셰프 형 미안해. 아니 셰프 형 미안해. 셰프 형 마지막 간은 한번 봐봐. 어 간 한번 봐봐. 셰프 형 꽤 만족스러울 거야. 어때? 간 열심히 맞췄거든 내가? 긴가민가 한다고 이걸 먹고? 아 좀 뭔가 맹하잖아. 네 좀 끓여. 아니 이건 안 끓여 지금 물린 지 얼마 안 됐어 셰프 형. 셰프 형 저것도 한번 먹을래? 아까처럼 자 그렇지. 이건 괜찮다. 이게 괜찮아? 어... 뭘 더 넣었니 여기? 그거 나한테 물어봐. 아니 지금 왜? 아니 셰프 형이 천재적인 미각으로 봤을 때 이게 더 나아? 셰프 형 눈 감아봐 뒤에서 내가 아 둘중에 하나 정복해? 한번 셰프 형이 맘 맞춰봐. 아, 잠깐만 맞추면 인정해라. 아, 오케이 오케이 이봐 맞춰도 병신 안 맞춰도 병신. 세 번 중에 세 번 맞춰야 돼 그치? 어. 알았지? 눈 감아. 갑니다. 역시 병든 냄새는 맛이 셰프 형 자 첫 번째 국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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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병신 이봐 맞춰도 병신 나 밖에 없는 셰프 형 들어봐 셰프 형 두 번째 망설이 있다 이거 이런 말 아니야 말도 하는 말이야 나는 와 막인 맛은 아니네 이거 오 아니 셰프 형! 어. 다 끓였어! 셰프 형 다 끓였어! 넌 느끼하고 의미가 없어! 셰프 형! 먹었어 셰프 형! 셰프 형! 셰프 형! 끓였어! 다 끓였어! 자 여기 식당으로 오세요 이제! 너무 많아 지금! 양이 많아지는데? 아니 근데 여기 많이 남았어! 어 남아! 찌개를 많이 줘준다니까? 이거 받으시고 뜨거워! 드셔야 돼! 아돌방 된장찌개랑 파스타, 크림 파스타. 아, 그럼 난 파스타 먹어볼게요. 아, 뜨거워. 어때요? 어, 맛있는데? 맛있어요? 응. 근데 좀 짜요. 좀 짜구나. 근데 뭐지? 좀 물맛 나는데? 아닌가? 뭔가 짠데 뒷맛이 없어요. 집밥 느낌이 아니야. 어 약간 3분 요리 이거 혹시 3분 된장찌개 맛있나요? 아니 뭐 그런 그만큼 잘했다. 아 3분 된장찌개만큼 잘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네 먹어. 야예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아 여기 평가가 되게 어 아까 했던 말 계속 해주세요. 네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않아 근데 진짜? 어 맛있어요. 먹어. 하는 거 같고 너무 맛있어. 그 사회생활이랑. 진짜 맛이 어때요? 나을걸
파스타 냄새 맛있지? 파스타 냄새 맛있어. 파스타 무슨 잘했어. 무슨 님 잘했다. 파스타 무슨 님이 안 아니 아니야 괜찮습니다. 잘하네. 저는 그냥 재열이가 킨 것만 했을 뿐이에요. 파스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이따가 그거 해보자. 오늘 원래는 맛집 데이였잖아요. 나는 다음 맛집 데이 때 이 음식을 또 먹고 싶다. 손 들어봅니다. 좋아, 한번 하자, 한번 하자. 제대로 엎드려주세요. 아, 좀, 아, 나 진짜 안 보고 있어. 아, 너 손톱을 줘. 아니야. 아, 나는 다음에 또 이 컨텐츠를 하면 이거의 점심을 포기하고 이걸 먹고 싶다. 아, 돼지입니다. 하나, 하나, 둘, 셋. 맞아, 자, 맞아. 오케이 오케이. 어. 나는 그냥 시켜서 먹고 싶다. 하나, 둘, 셋. 후기 얘기해주세요. 아,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만족스러웠어요? 네네. 그래도 먹어보니까 재현이님 그 노력이 느껴져서 가상했다. 그래서 더 맛있었다. 다음에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파스타가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왜요? 너무 짜가지고 파스타 하나 먹고 밥 이만큼 먹어야 되거든요. 아, 오케이. 근데 된장찌개는 은근 괜찮았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네. 아, 맛있었어요. 맛있었지만 소중하거든요, 맛집 때문에. 그래서 읽고 싶지 않아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별로였어요. 별로였다고요? 아까 맛있게, 아까 맛있게 안 먹었어요? 저는 그건 그 사회생활이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래요? 그러면 다음번에 별로 하면 안 하고 싶어요? 다음번에요? 좀 맛있는 걸 사주시는 게 어떤가. 아, 그냥 차라리? 소신만 하네. 오케이.